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포베이의 시립주금이 너무 저렴해. 시립주금이 너무 저렴한데 숙소망은 보너스. 1층에는 드넓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까지 있어 주차 100% 가능합니다. 오늘 현장은 의정부 경전철 새마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GTX 신호선 수혜 지역이기도 합니다. 초중고가 인접하여 고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리는 현장이고요. 대형마트, 은행, 을지병원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여 편안한 생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TV 백곰 팀장입니다. 직접 구경하셨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현장은 5개동 13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근데 시립주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현장은 의정부 경전철 새마을역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저와 함께 짚으러 가시죠. 자, 3룸 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일가사동 버튼 여기 있습니다. 한 번에 껐다 킬 수 있는 유용한 버튼이고요. 신발장은 키크 전원 3칸. 아래 보시면 전실 타일은 핵색 타일로 되어 있고요. 아래는 띠용시용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넣었다 빼시면 되고요. 가운데 삼연동 슬라이드 주문까지. 근데 망인 유리처리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한층 더 유의한 거고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쪽이 주방이고요. 3번 방, 2번 방, 그리고 거실, 메인 욕실, 그리고 안방 있습니다. 우리는 메인 욕실부터. 자,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요. 아등은 미끄럼한 스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화장실 톤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대가 잘 안 보이는 타일로 되어 있고요. 포도 선반 두 개랑 해바라기 주전, 샤워기 주전 1층이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용 수납장, 가운데 거울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폭도 넓어서 아이들 씻기에도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에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번엔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야, 안방 3.4, 3.4. 큰 침대 놓고 여기 파우더룸 공간 충분하고요. 앞쪽에 장을 짜도 됩니다. 안쪽에 장을 짜도 되고요. 침대를 여기 놓쳐도 돼요. 근데 오늘 현장은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여기가 6층이거든요. 오, 여기가 산조망이 좋아요. 와, 산이 보이네 바로. 여기가 지하철이 한 도보 11분 거리에 있는 현장이고요. 산조망이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봉팀장을 여기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립주금이 낮아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좀 더 용기를 내시면 요 정도도 됩니다. 자세한 건 전화주시면 알려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동해서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오. 아래쪽에 이게 코너선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양변기, 그리고 거울용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거울, 그리고 샤워기 수전, 그리고 이쪽에 환기구가 나 있으니까요. 환기 걱정 없는 안방 욕실입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제가 100kg가 넘거든요. 살이 요즘 많이 쪄서 급격히. 그죠. 제가 밤에 라면을 많이 먹어서 급격히 쪘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도 동선이 방해가 안 되는 안방 욕실이에요.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입니다. 자, 거실 폭은 3.3m 나오고요. 여기는 쇼파홀이에요. 4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감조 조명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고요. 때가 잘 안 끼는 진한 그레이 톤으로 여기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가 아트홀이거든요. 누가 봐도 아트홀이죠. 여기 LG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망이 좋습니다. 거실 조망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아까 안방이랑 같은 방향인 거죠? 근데 와, 개방감 봐. 와우. 아, 여기가 진짜 산조망이 뛰어난 현장이고 앞으로 이동해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주방입니다. 자, 동선 좋게 D자 모양으로 잘 빠져 있습니다. 오. 여기 탕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위에 후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이동하면 여기 이제 밥솥 놓을 공간도 충분하고 3구장, 한부장 화이트 톤에 싱크볼 큰데? 싱크볼이랑 코브라스는 잘 나있고요. 여기 식기 건조대까지 잘 나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 앞쪽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들어갈 공간 충분하고요. 약간 나올 수 있는데 동선상은 방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3번방은 솔직히 좀 아담합니다. 신혼부부시라면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활용하면 딱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나오거든요. 2.3m, 2.2m 나오니까 여기에 장을 짜셔도 되고 행거를 설치하셔도 옷이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 있거든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만 안쪽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오. 2.3m 정도 나와요. 그러면 평균적인 다용도실 폭보다 크거든요. 평균적인 다용도실 폭이 1.6m 나오는데 그만큼 더 길이가 나오니까 여기 여의 공간까지 있습니다. 잔짐을 놓거나 팬트리 공간처럼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저는 이쪽에 뒤쪽에 하나. 그리고 안 보여. 네. 배 때문에 안 보여요. 네, 여기 아, 배 때문에 안 보여요. 다이어트 할게요. 옆으로 앞으로 이동하면 여기 하나 그리고 나비엔 1등급 보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밑에도 수도 있네. 네, 밑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탁 건조기 놔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얘는 수도용 빨래 건조대까지 돼 있고 창도 크게 나 있으니까 채광과 통풍 안개는 걱정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방 보셨고요. 옆으로 이동하면 2번 방 나옵니다.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오. 이제 좀 아실까요? 방방 거실방 4베이 구조고요. 사이즈가 2.7m, 2.4m 나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싱글 침대 놓고요. 앞에 책상 놓을 공간 충분하고 안쪽에 조그만 장까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전체적으로 이쪽에 잘 나 있죠. 성인 자녀가 쓰기에 넉넉한 2번 방이었어요. 오늘 현장에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현장 좋은 게 뭐냐면 의정부 경천철 새마을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산조망이 뛰어난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은 실입주금이 굉장히 낮은 현장이기 때문에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로 빠르게 연락주세요. 매물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매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